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수 이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해 주시는 갤럭시 탭 관련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제가 달력에 알람을 맞춰 놨을 만큼 삼성 언팩 행사를 하더라고요. 직접 보진 못했는데 끝나고서 제품 공개된 걸 봤는데 와, 장난 아니다. 이번에 취향 저격하는 제품이 잔뜩 나와 버렸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탭 S6 라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상 좋아해 주셨고, 또 아무래도 중저가 제품인데 제가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아마 참고해서 보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최근 모델들에 대해서 영상 요청도 종종 있었어요. 실제로 뭐 협찬해 줄 테니까 리뷰해 달라 이런 적도 있었고, 근데 제가 지금 당장은 이걸 만족하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몇 번을 미루고 미뤘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갤럭시 탭을 쓰면서 살짝 한계를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걸로 게임을 할순 없고 영상 편집을 할순 없거든요. 이걸로 영상 편집은 무리다.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냥 간간이 유튜브 보고 뭐 필기하고 지금 쓰는 것처럼 그런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태블릿이 나온 거를 보니까 색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파이트, 베이지 이렇게 두 색깔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S23 플러스도 이게 크림 색상이다 보니까 이게 패밀리 룩으로 이게 크림색 아이보리 계열로 쫙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크림색으로 구매를 했고요. 모델을 선택할 때도 저번에 핸드폰을 고른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S9은 11인치, 9 플러스가 12.4인치, S9 울트라가 14.6인치. 근데 14.6인치는 저한테는 너무 약간 노트북 크기라 가지고 살짝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태블릿은 약간 핸드폰이랑 노트북 중간 포지션인데, 저는 이때까지 다양한 크기 노트북을 써봤지만 굳이 태블릿을 노트북만한 건 쓰고 싶지 않다. 그리고 카메라도 제가 뭐 그렇게 쓸 일이 없고 굳이 울트라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울트라는 무게가 무려 732g입니다. 거기다가 키보드 케이스까지 달면 그냥 거의 LG 그램 무게가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S9은 11인치, 498g인 건 좋은데, 11인치면 0.6인치면 그렇게까지 제가 새로운 프리미엄 기계를 쓰는 느낌이 안날것 같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 멀티태스킹을 좀 하고 싶다 보니까 성능이 올라간 만큼 멀티태스킹을 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S9 플러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S9 플러스가 12.4인치에 581g, 그리고 두께도 중간 정도예요. 울트라가 가장 5.5mm로 얇고, 탭 S9 플러스가 5.7mm, S9이 5.9mm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 같은 경우가 이제 아몰레드,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라는 패널이잖아요. 이제 전 시리즈 동일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쓰는 건 LCD 패널이다 보니까 아몰레드 패널은 어떨까? LED 패널은 어떨까? 약간 선명하고 아무래도 영상 같은 거 보시거나 편집, 그리고 뭐 사진 편집하고 이럴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영상을 더불어서 이번에 S9 플러스 출시랑 맞춰서 삼성이 밀고 있는 굿노트 1년 동안 풀 구독해서 쓸수 있어서 굿노트도 제가 활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루마 퓨전, 그리고 그린그린 앱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 공짜로 써볼 수 있고, 아무래도 프리미엄 모델은 그런 걸좀더 쓰기 좋게 돼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 합니다. 모델 컬러라든지 가격대라든지 딱제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전 예매 혜택을 통해서 용량 두 배로 업그레이드 받았고, 아쉽게도 이제 갤럭시 탭 S6 라이트를 삼성에 보내면 그걸 보낸 밸류를 인정을 받아서 할인을 꽤 많이 받아서 아마 80만 원 정도의 갤럭시 탭새 제품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탭 S6 라이트는 정말 다 좋은데 이게 키보드 케이스가 없습니다. 삼성 정품 키보드 케이스가 없어서 제가 원하는
간단하게 여행 갈때 들고 가서 뭐 이메일도 쓰고 뭐 문서 작업할 일 있으면 하고 그게 안 되고 항상 별도로 뭐 키보드나 마우스를 들고 갈 거면 차라리 LG 그램을 갖고 가지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키보드 케이스까지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아마 노트북이랑 핸드폰 중간 포지션으로 더잘 쓰게 될것 같습니다. IP68 거의 최고 등급으로 이제 방수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와, 샤워하면서 뭐 넷플릭스 보면 되겠다, 뭐 유튜브 보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마 이거 굳이 왜 필요할까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태블릿이라는 거는 뭐 에코백, 뭐 백팩에 넣고 다니고 물 같은 게 가방에서 셀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뭐 물컵을 쏟을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 생활 방수 기능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도 웬만한 그뭐손 닦거나 뭐 손에 물기가 있거나 비 오는 날이거나 이럴 때도 거의 걱정을 안 하고 믿고 쓰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방수 기능이 있는 태블릿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거의 삼성 그 DP 해놓은 거 보니까 그냥 물에 담궈 놨더라고요. 물에 담궈도 S펜으로 쓰면 글자도 쓸수 있고. 그래서 그 기대가 되고, 그리고 스피커도 조금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채널을 많이 봐주시고, S탭 S6 라이트 오래 쓰신 분들은 저랑 같이 기기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이게 막 태블릿이라는 게 1년 단위로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는 제품은 아니지만, 이번 업그레이드가 특히 좀큰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내년에 나오는 모델도 지금 거만큼 이렇게 확 바뀌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이 적절하고, 앞으로 패널도 아마 계속 이걸 쓸것 같으니까, 이 타이밍에 업그레이드를 해보시면, 색깔도 예쁘게 나온 김에, 사전 혜택도 받아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제가 태블릿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는 실제 언박싱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더불어서 제가 워치도 샀거든요. 워치도 크림색 밴드로 해서 샀고, 버즈도 샀고, 뭐 핸드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거니까 크림 색상. 이번 신제품들 리뷰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